한국 프로야구가 1982년 출범 후 15일 KBO 리그 관중 최초 1,000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1,000만 돌파에는 JTBC 최강야구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해 더 빨리 도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포츠 예능이다 보니 2022년부터 야구 관련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경우도 많았고 2023년도에는 KBO 골든글러브 특별활약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대중들의 프로야구 및 아마추어 야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 요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강야구는 2022년 시즌1을 시작으로 현재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시즌3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연 선수들은 은퇴한 프로 선수를 필두로 현역 대학리그 및 독립리그 선수들로 되어 있어 프로야구 못지않게 진지한 야구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선수들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 게임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재밌게 즐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출연 선수들이 대학리그, 독립리그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기에 프로에 가기 위해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강야구는 시즌3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KBO 신인 드래프트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많은 야구팬이 안타까워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강야구 시즌3에서 주목받았던 문교원, 유태웅, 고대한, 윤상혁, 이용원 등 올해도 그 기대감이 높았으나 모든 연건들이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드래프트에서 탈락한 선수들 중 문교원 선수는 인하대학교 출신으로 그의 기량과 잠재력은 많은 야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아 왔습니다. 유태웅 선수는 동의대학교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고 고대한 선수는 중앙대학교에서 윤상혁 선수는 같은 학교에서 각각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용원 선수 역시 성균관대학교에서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특히 문교원 선수는 대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얼리 드래프트에 신청했으나 11라운드까지 지명되지 않아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 신청자는 고교 졸업 예정자 840명, 대학 졸업 예정자 286명, 얼리 드래프트 신청자 56명, 트라이아웃 참가자 15명을 포함하여 총 1,197명의 선수가 지원했으며 10개 구단은 11라운드에 걸쳐 총 110명의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최강야구 출신의 정현수, 황영묵, 고영호 등이 프로 입단에 성공하며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정현수 선수는 롯데자이언츠, 황영묵 선수는 한화이글스, 고영호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의 주전급 선수로 활약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결과는 최강야구 출신 선수들에게는 분명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그들의 야구 인생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구는 예측할 수 없는 스포츠이며 선수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학리그에서의 추가 경험, 독립리그 참가, 혹은 해외리그 진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프로 무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에 앞으로 이들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켜 나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최강야구의 팬으로서 최강야구 출신 선수들에 대한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